와, 오겹 덩어리인데요, 와, 이게? 왜 이렇게 두꺼워? 얇아서? 진짜 크다. 나 지금 침 나왔어. 우와! 분명 육즙이, 앙코에는 아무래도 육즙이 꽉 차 있잖아요. 그쵸. 어, 매운 삼겹살. 매운 삼겹살 뭐야? 어머니께서 직접 개발한 소스로 양념한 삼겹살이에요. 내 거다. 매운 거, 매운 거. 진짜 맛있겠다. 저기다 밥 넣어서 돌돌 말아서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 틀릴 수가 없다. 소갈비살이네요. 소갈비살. 오늘 끝났다. 빛깔 봐. 빛깔 봐, 빛깔. 나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막 매콤새콤 달콤 상큼할 것 같아. 야! 자돌라면이다. 야! 자돌라면? 메뉴판에 요거 보시면 되고요. 네. 우리도 뭘로? 오겹살, 오겹살. 오겹살로 시작할게. 오겹살 깔고 가자. 사장님. 네. 저희 오겹 덩어리. 네. 네. 15인분 일단 해주시겠어요? 몇 인분이요? 15인분이요. 15인분이요? 네. 몇 인분이요? 15인분이요. 15인분이요? 네. 15인분? 뭐라고? 네? 네 분 아니신가요? 아, 저희가 고기를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네. 15인분이라고 하시는데? 15개? 젊은 친구들인데, 그래요? 반찬 좀 준비해드릴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반찬 저희가 다 직접 만들고 있고요. 네. 이거 저희가 만든 소스거든요. 네, 와사비 저희가 만든 건데요. 섞어서 드시면 돼요. 마요네즈예요? 네, 와사 마요라고 얘기를 많이 와사 하시더라고요. 와사 마요래? 이 고추냉이가 직접 만든 거라는데? 네, 이거 와사비 많이 달라고 하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야, 이거, 이것도 진짜 소스 되게 특이해. 이거 진짜 특이하다. 되게 상큼하고 이것도 샐러드 비슷한데 요거 진짜 약간 느끼한 고기들하고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 요거 먼저 좀 올려드릴게요. 네. 자, 오겹살 나오고 있습니다. 아, 푸짐하네요. 도톰하네요. 확실히 도톰하네, 이게. 아, 근데 싱싱하다. 내가 바로 올릴게. 소리 봐. 면적이 진짜 두툼하고 넓은데, 그쵸? 아, 근데 살짝 씨 너무 수정 잘했어. 오예, 오예. 아, 콩나물 무침인가요, 설마 저거? 콩나물하고. 아, 저거 기름. 와. 삼겹 기름에. 네. 김치. 와, 비주얼 봐. 오, 야, 끝났다. 야. 와. 브라보! 야, 그림 완성. 아, 느낌이 너무 좋네요. 네, 요거랑 이제 다음에 이게 15인분이거든요. 네네. 아, 네, 감사합니다. 와! 네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15인분은 다 나왔네요. 그쵸. 오케이, 이거 그냥 다 올려버리자. 아, 뭐하세요? 뭐하세요? 잠깐만. 아 근데 색깔 지금 딱 이쁜데? 다른 데보다 더 두툼한 것 같은데? 엄청 두툼해. 그러니까 되게 두툼. 오, 진짜 두툼하다. 진짜. 너무 맛있겠다. 고기 두께. 고기 두께 엄청 두툼해. 벽돌 같은데요, 거의? 돈가스 아니에요, 저건? 이 정도면 거의 주먹 아니야? 주먹? 얘네는 먹어도 될 것 같은데?
먹어도 돼. 그냥 먹어도 될 것 같아, 얘는. 난 이거. 세자? 짠! 잘 먹겠습니다. 와. 자, 돈줄 작전 60분 스타트! 맛있님. 맛있어. 맛있어. 와. 맛있님. 와, 육즙 진짜 장난 아니겠다. 대박. 대박, 대박. 소형 봐요. 와. 오, 어쩜. 맛있게도 먹네. 어떤 깔끔하게. 그리고 나는 삼겹살보다 우겹살 더 좋아하거든, 껍질 때문에. 근데 이거 더 두툼해가지고 더 쫄깃쫄깃해. 어우, 진짜 막 구워도 너무 맛있는 고기. 맞아, 맞아. 육즙이 터진다. 우겹살의 껍데기가 너무 쫀득쫀득하고 씹을 때 힘들 줄 알았는데 완전 육즙이 딱 갇혀있네. 나는 이 와사비 마요에다가 고추냉이 마요에다가 한번 찍어서 먹어봐요. 와. 오, 맛있겠다. 아, 근데 진짜 맛있겠다. 어? 와, 고추냉이 마요 왜 나오는지 알겠다. 맛있어? 너무, 너무 잘 어울려. 맞아, 그, 진짜 느끼함을 싹 잡아줘. 지금 고추, 고추 마요 소스 마요. 찍었어. 톡 찍었는데? 이거, 칠리 소스. 난 사실 고기랑 어울릴까? 살짝 달짝한데. 마요네즈 때문에 고소하기도 하고 살짝 매콤한도 있고 고추냉이 마요. 오~ 아~ 저 고기 통통해. 이거를 어떡해. 와, 맞아? 약간 샐러드 소스도 들어있는 것 같은데? 되게 산뜻한데? 아, 우리 그거 시킬까? 국수 시켜서 먹을까? 비빔국수 시키자. 그냥 시키자. 아예 고추랑 삼겹살도 더 시키자. 그래, 저희 네. 그럼 비빔국수 두 개랑 매운 삼겹살 몇 개 먹을까? 비빔국수 두 개랑 매운 삼겹살 20개 먹자. 네, 매운 삼겹살 20개? 20인분이요. 네네네네. 비빔국수 두 개? 20인분. 어? 매운 삼겹 20인분. 뭐라고? 매운 삼겹 20인분? 매운 삼겹 20인분에다가 국수 2인 두 개? 비빔국수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기 가운데 하나씩 놔주세요. 나 딱 가네. 자, 가져가. 자, 먼저 갑니다. 감사합니다. 대박. 오겹살을 비빔국수에 싸고 있어요. 와, 아시죠? 이 따뜻한 오겹살에다가 차가운 그 비빔국수 말아가지고 딱 넣으면 조합이 너무 좋잖아요. 우와. 달짝지근하면서 새콤해. 자, 얹어서 들어갑니다. 자, 자, 자. 우와, 들어가네. 와. 어머. 폭풍 줄 알았어. 악궁 안에 공간이 넓나 보다. 어우, 너도 넓어. 고기 먼저 넣고. 어, 그래. 나 개그인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우리 처음 들어봐. 우리 언니가 되겠어. 됐어, 이거 몰라? 그만할게. 멋있다. 고기를 이쪽에 놔드릴게요. 10인분입니다. 매운 삼겹살 나왔어. 이때 국수랑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색깔 진짜 장난 아니다. 저게 될까요? 아, 너무 긴데요. 아, 긴데. 매운 삼겹살 치기 도전? 오겹살은 굉장히 두꺼웠잖아. 근데 고추삼겹살은 얇아가지고 양념이 그대로 돼가지고 그냥 진짜 맛있겠다. 씹는 식감이 없어. 되게 부드러워. 약간 그 제육 부분이, 제육의 그 기름 많은 부분 있지. 너무 맛있는 부분이다. 너무 맛있는 부분이다. 진짜 야, 이거 진짜 색깔 윤기 잘. 다음에 이렇게 먹어볼까? 소영 역시. 오! 야, 먹는 거 봐. 어머, 무슨 쫀득이처럼. 어때? 오! 좋았지? 수단은 아예 잘라서 꼬지를 만들었네. 그래. 나 껍데기인 줄 알았잖아. 저거. 와.
수다는 옆에 딱 묻혀줘야 수다. 맞아. 저거 안 묻히면 수다가 아니야. 진짜 맛지? 네, 볶음밥 좀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저것도 찍어줘야 돼. 우와! 어, 야, 맛있겠다, 야. 오! 피자야? 와. 떠먹는 피자 같은 느낌이야. 그러니까, 떠먹는 피자. 근데? 빈대떡, 빈대떡. 빈대떡 같은 느낌. 어, 저거 나 갖고 싶어. 감격, 감격. 맛있어? 맛있어. 너무 맛있니? 촉촉함을 주네. 이게 맛 없을 수가 없지, 진짜. 많이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네. 밥 자체로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아, 나왔네요. 네 개 먼저 이쪽으로 드릴까요? 아, 이쪽 먼저. 네네네. 이게 네 개고요. 고기는 막 먹지. 오, 어머머머머. 덩어리로 나왔다. 와, 진짜 이 얼마께 덩어리로 나왔어. 와, 진짜 크다. 와, 진짜 소갈비 덩어리. 진짜 커. 아, 이게 통으로 나오는 거구나. 와, 근데 때깔 진짜 좋다. 와, 진짜 맛있겠다. 아, 손이. 아, 나왔다, 드디어. 같은데? 자, 지금부터 저 60분 스타트 하겠습니다. 스타트! 호! 와! 와! 그냥 위에서부터 야. 들어갔어요. 쫀득쫀득해. 와! 아미, 아미! 찢었다. 찢었다. 진짜 갈비살 찢어 먹네요. 아니, 시청자 여러분, 사실 손님들이 시키면 저 잘라서 나옵니다. 근데 여기 와서 그걸 찾으시면 안 돼요. 그렇죠, 안 됩니다. 우리도 특수 요원이기 때문에 저희는 통으로, 한 줄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와. 간 잘라서. 처음에는 맛있다. 소금. 김민수씨 들어갑니다. 김민수씨. 아. 오! 와. 그런 거 봐. 아, 잠깐만. 통으로 어떻게. 근데 왠지, 뭐, 왠지 스태미너 음식 같은 느낌 들지 않아요? 보양식. 어, 근육으로 가는 느낌. 어머, 어머. 아. 이게 맞나 싶기도 하죠. 영석 씨는 머리로 먹는 거, 머리로 가는 거 같아, 고기가. 고기 나왔어요, 머리에, 기죠? 핏줄이, 핏줄이 막 움직여요. 근데 확실히 두툼하니까 이 씹는 그게 맛이 그 씹는 맛있어. 맛이 있어. 아,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저희 양념도 네. 4인분씩 2개 주세요. 4인분씩 2개 주세요. 4개 드릴까요? 네네. 네. 양념, 소갈비살 4인분, 4인분에서 총 8인분 이야. 추가했습니다. 양념 나왔습니다.
와, 양념 냄새 너무 좋다. 이거 여기 위에 있는 거 이제 다 양념이야. 양념 맛있다. 와, 진짜 맛있네. 간이 그렇게 짭지도 않고 적당히 짭조름하니 맛있네. 돼지갈비 같다. 맛있지? 그러니까. 와, 양념 진짜 맛있다. 차돌박이 먹을래? 먹을 수 있어? 오, 가능하지? 가능하지? 사장님! 네! 저희 차돌 5인분 주세요. 차돌 5인분이요? 사장님, 저희 차돌 2인분 한번 네. 저기 할게요. 네. 차돌박이 나왔습니다. 네. 올려, 올려. 감사합니다. 차돌박이 곱다. 뭐야. 선홍빛이다. 아까 살이 떨리. 와. 생각을 잘못했어. 아, 그렇지? 이유가 있었네. 꼬독꼬독하고 고소하고. 부드러워. 꼬소다 못해 꼬쉽다. 꼬쉽다. 사장님 라면 네. 차돌박이 라면 두 개만 주시겠어요? 라면 두 개 드릴까요? 네 그리고 차돌박이 라면 하나에다가는 네. 차돌박이 두 개 추가해 주세요. 두 개 추가. 네. 네. 라면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딱 먹으면 시원하고 얼큰하고 꼬시한 게 딱 좋아져. 비교해서 보세요. 수양 면치에 갑니다. 이야. 봐봐요. 아, 혹 딸렸어. 그치, 맞지? 면치기? 하는데 면치기? 면치기를. 밀당 하는 거야, 밀당. 젓가락으로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했어. 면치기.